안녕하십니까. 이번 영상 교회 촉사기 무식과 사이슈의 도모예를 다룹니다. 프레임 분석 결과입니다. 기폭 여부에 따라 무적 관전이 달라집니다. 불꽃이 나왔을 때 반격기를 넣을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하단으로 시작하는 콤보용으로 사용됩니다. 캐릭터 특성에 따라 강기본기, 특수기, 무식콤보를 쓸 수 있습니다. 사이슈의 초피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프레임 분석 결과입니다. 대사치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해선 사용하지 않습니다. 기폭을 하지 않은 초피살기는 가드 후 카운터를 노릴 수 있습니다. 다양한 방법으로 파괴가 가능합니다. 이번 영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